네, 증권사들 내년 코스피 전망을 좀 하향하는 추세에 지금 있는데요. 이 소식은 성주원 기자가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이제 11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네. 내일은 이제 12월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도 잇따라서 내년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전망의 내용이 어떻느냐일 텐데, 네. 안타깝게도 그 전망의 내용이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게 국내 증권사는 물론이고 해외 투자 증권도 역시 우리 주식 시장에 대해서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당초 내년 코스피 전망을 한 3,700선까지 제시를 했는데 네. 최근에 3,350선으로 한 10% 정도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모습도 전해졌고요. 물론 눈높이는 낮아졌지만 현재 지금 지수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꽤 있다라는 네. 판단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이제 오늘 2,900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네. 어제 종가가 이제 2,909였으니까 어쨌든 2,90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내년 예상 밴드를 보면 일단은 밑에 쪽보다는 좀 위에 쪽이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피 하단을 최근에 2,610선까지 많이 낮춘 네. 그런 상황인데 뭐 2,900, 2,800, 2,700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하단이 2,600선까지 제시가 되니까 조금 와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합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그 출현 이후에 기대가 우려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다만 내년 전망의 하향 조정은 오미크론 출현 이전에도 역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또 금리 인상 같은 긴축의 움직임이 주식시장에는 경계 요인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각 여러 증권사들의 그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입니다. 상단과 네, 하단을 네. 저렇게 좀 음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리고 빨간색 그 실선이 바로 어제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종가에 비해서는 일단 내년에 코스피의 상단이 많이 좀 열려있다. 많이 칠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대신증권인데 대신증권은 보면 하방이 상당히 네. 많이 좀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증권사들의 전망치가 전망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게 굉장히 폭을 넓혀놨다는 건 웬만하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좀 판단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다음 달 전망 또한 지금 오미크론 지금 영향 때문인지요 좀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내년 전망이니까 조금 뭐 중장기라고 보시면 네, 네. 이제 다음 달이라고 하면 좀 단기 전망이라고 그렇죠. 할 수가 있겠죠. 네.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코스피 예상 범위로 2,770에서 3,130을 제시했고요. 또 신한금융투자는 2,750에서 3,000선을 제시했습니다. 앞서서 봤던 내년 밴드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다음 달 밴드는 좀 낮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종가와 비교했을 때도 역시 위쪽보다는 좀 아래쪽이 상당히 많이 칠해져 있다라는 네, 네. 것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 닥친 그 오미크론 변이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해석이고요. 실제로 델타 변이 때도 이 백신 효과성 입증하기까지의 시간이 한 2주 정도 필요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그 정도 시간, 그러니까 백신의 뭐 효과성 데이터를 확인하기까지 최소 2주간 동안은 좀 변동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또 어떤 시각에서는 학습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앞서서 뭐 알파 변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왔던 알파 변이, 또 인도에서 나왔던 델타 변이, 브라질에서 나왔던 감마 변이 이 등장 당시에 그 코스피 흐름을 보면 처음에 알파 변이 때는 낙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네. 다음 변이 때는 점점 낙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변이에 대해서 아 이게 어쨌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지만 이게 대응이 가능하구나라는 네. 학습 효과가 생긴다는 점이고 특히나 이제 가장 최근이었던 감마 변이 때는 뭐 큰 영향이 없었거든요. 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일단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식시장에 주는 악영향은 단기적으로 그칠 수가 있고 일단은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그런 영향들이 좀 약화하고 있다라는 또 논리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시총 또 1위인 삼성전자 국민주에 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래야 이제 지수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지난주 22일쯤 그 전부터 해서 외국인들 좀 수급이 좀 계속 들어와서 또 기관마저도 함께하면서 5% 급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며칠 못 가서 금방 또 사그라드는 분위기였어요. 자 이런 지금 상황 때문에 더욱 또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최근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네.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주식시장의 반등을 위해서는 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최근 열흘 사이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가 그렇죠. 네. 또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가라앉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지금 다시 파란불을 맞아요. 켜면서 네. 삼성전자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단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 발목을 계속 잡아왔었는데 이제 DRAM 시황을 선반영하는 현물 가격이 최근에 조금 반등하면서 그렇죠. 기대감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시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 또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주가 하방 재료가 맞서면서 등락이 반복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상당히 네. 중요하다라는 네. 판단입니다. 결국은 이제 공급망에 대한 어떤 병목 현상인데 이 델타 변이 이후로 바이러스들이 자꾸 생길 때마다 각 나라들이 봉쇄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자꾸 이제 시장에서도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자, 어떤 또 시각은 위기일 때도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저점 매수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주식시장에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라는 고수들의 그 조언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네. 들을 수 있죠. 바로 위기가 기회라는 그런 말인데요. 위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뭐 그간의 이익을 뭐 실현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투매가 많으면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이고요. 바로 이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떨어진 종목 뭐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주가가 다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 누가 다음 사이클을 주도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변동성이 심한 와중에 또 외국인 기관이 큰 손들을 움직일 보면 또 성장주에 대한 또 매수 움직임도 보였었거든요. 좀 관심 가질 만한 섹터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조언들과 뭐 의견들,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시대적인 흐름에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섹터를 꼽았는데 뭐 반도체, 혹은 에너지. 에너지에는 이제 뭐 원전 관련이나 수소 관련, ESS 관련 뭐 이런 섹터들이 포함되고요. 뭐 제약 바이오나 비대면 관련주, 콘텐츠주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좀 주목해야 한다.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어쨌든 뭐 경기가 어렵든 힘들든 어쨌든 이제 시대의 변화와 맞물려서 수요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사람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분야들이죠. 또 이런 업종들 중에도 내년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견고한 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기나 LG이노텍 혹은 뭐 기아, FNF 뭐 이런 종목들이 꼽히고요. 또는 최근에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등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뭐 하나금융 투자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 오미크론 등장과 함께 가장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네. 의견도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섹터가 항공 업종이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기대했던 그 상승분이 모두 반납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여객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그 변이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항공 화물 측면에서는 역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오미크론 출현과 함께 유가가,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유가가 하락한 부분은 항공사로서는 또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호재로 받아들여진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오미크론의 출현 이런 걸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조금 둔화될 우려가 좀 커지면서 네네. 금리 인상 속도도 좀 늦춰진다는 그런 그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동안 그런 우려 때문에 약간 네. 투자자들이 조금 거리를 뒀던 성장주들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성장주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조언도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인 이슈는 성주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